이번 게임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ERP죠. ERP나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합니다. 아마 학습자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익숙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기업의 전사적 자원 관리, 그런 기업의 어떤 업무 흐름을 전자화 한다고 해야 될까요? 컴퓨터라이징 한다는 건데, 조달이라든가 납품이라든가 이 제방 공정을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에 한 분야죠. 그런데 일단 우리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야고 하나씩 이제 해나가게 될 텐데, 전제는 우리 20만 인구의 가상도시입니다. 20만 아웃 버추얼 도시죠. 그렇죠? 이제 제주의 버추얼 도시이고, 이 사람들이 20만 명들 중에서 약 15만 명이 워킹 피플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니까, 만 13세부터 노동전선에 뛰어들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만 80세까지 근무 일을 하는 걸로 구성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무슨 엽기적인 노동 착취의 현장이 아닐 거였는가 하겠지만, 그렇진 않고, 평균 이제 주 4일 근무입니다. 주 4일 근무고, 1일 6시간 근무를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완전 고용에서 다시 다루니까, 그때 좀 설명을 더 드리는 거라고, 기타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조건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는, 96억 페이드 휴가야, 그죠, 할리데이.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additional paid holiday days per year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근무죠. 주 3일 쉬는 거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90일간의 휴무가 있는 걸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가정이에요. 시스템상의 가정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니까 사람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자동화가 진행된 도시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임들이 다 그런 자동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이 많지가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상 이제 3 내지 4일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정 하나가 이 사람들이 하나의 회사에 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자체가 하나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셰어홀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티즌 이꼬르는 셰어홀드가 되고, 그리고 셰어가 곧 마니입니다. 도시에서 통용되는 돈이죠. 화폐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은 뭐냐니까, 이 도시, 이 기업형 도시, 기업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업 도시에 적용될 ERP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ERP. 그래서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재적소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를 등을 이제 다 할당되어 있는 거죠. Each industrial sector. 그리고 이게 industrial sector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그 정부의 표준 산업 분류표에 보면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다섯 가지 레벨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섯 가지 레벨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인구 15만 명이. 15만 명이 할당돼 있고, 15만 명이 뭐 3명은 어디, 4명은 어디, 미용 업무를 보는데 10명,
치과 의사로 역할하는 사람들이 20명 있고 뭐 치과에서 간호사가 뭐 30명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할당이 돼 있는 겁니다. 그 할당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그건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그거 고려할 필요 없고 이 ERP 자체는 이전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른 에피소드 중에서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 있군요.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이 에피소드, 이 게임의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지금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ERP를 구성하는 겁니다. 구성하는 건데 그 맨땅에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참조를 할 게 있죠. 근데 사업에서 만든 사업의 ERP 패키지를 참조할 겁니다. 또 사업은 AI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업인데 그 머신러닝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레오나르도 머신러닝 part of our innovation system SAP 사업은 꽤 이거 회계와 ERP 이런 쪽으로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많은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으니까 그걸 참조로 해가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합니다. 아웃풋은 그대로 ERP죠. 그냥 ERP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ERP 자체가 굉장히 이거 방대한 일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진행한 데를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 10개 정도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이런 20만 인구 중에서 15만 명이 일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5만 명도 마찬가지로 여기 포함됩니다. ERP 속에. 그래서 20만 명이 전체가 다 포함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기업으로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설계가 잘못되면은 이미 망한 사회주의 국가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셜리즘이 아니라는 거죠. 소셜리즘이 아니고 그러니까 AI가 기술이 이 소셜리즘의 한계를 어떻게 초과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가장 중요한 베네핏입니다. 그러니까 how AI가 fix the default라고 해볼 될까요? default of socialis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것이 거기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 이번 게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20만 명이 예전에 관료, 경제 관료가 하던 역할이죠. 그죠? 경제 관료가 하던 역할을 AI가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쉬운 게임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죠. 한번 차근차근 다음 에피소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단계별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